그 뭡니까?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알아. 아이, 정말. 야, 그 정도는 알아. 소크라테스하고 히포크라테스는 아직 내가 전공이야. 그, 거기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의사의 사명감에 대해서 뭐 고대부터 쭉 이렇게 얘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라는 게 약간 어떻게 요즘 시대하고 맞춘 겁니까? 물론 돈 인시하겠죠.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세 분 여기 앉아서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별 재미없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요? 아, 솔직하게. 너희들부터 얘기해 봐봐. 너희들부터 얘기해 봐봐. 꼭 이렇게 나오시더라. 자, 성진 씨는 왜? 네. 잠시 주춤했던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왜? 뭐? 왜 앉아 계신 겁니까? 마지막 불꽃. 예? 마지막 불꽃.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할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되면 난 뭐 해야 돼? 솔직한 거 있고 의미 있는 게 되죠? 있는데?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죠. 아, 그래요? 저는 네. 에, 돈도 돈이지만 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프로그램에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돼. 좋다 이거예요. 네. 돈 안 줘도 하실 거예요, 무급으로? 자, 근본주의. 네, 몇 분 좀 들어가면 아,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직설적으로 했을 뿐이지, 물론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입각해서 인수를 벽벽이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많은 수의 의사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를 뭐냐, 공개된 자리에서 난 돈 벌기 위해서 직업으로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못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대답일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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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형편에게 능력치가 못했다면서요. 넉넉할 수가 없죠. 뭐 칠남매 맞이 아버지 혼자 계시었으니까 뭐 돈이 섞였죠. 그러니까 에, 우리 엄마가 그게 없어요. 결혼 반지가 없어요. 그 누런 큰 가락지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다 팔아가지고 이제 뭐 그때 동생들, 시동생들, 뭐 시누이 다 뒷바라지하고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아니, 우리 엄마는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 내 장가 가고 동생 장가 갈 때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시집장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새끼 보내는 게 좀 낫네 그러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어렵죠. 사실은 제가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거는 대학교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럼 어디? 소고기는 반드시 국을 끓여 먹어야지. 그걸 어떻게 구워서 먹어요? 양이 많이 나와. 그렇지. 여러 식구가 소고기를 먹어 소고기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가슴이 아프네. 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늘 그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찌개 내지는 그 국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업 초기에 한 2년인가 네네.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막 좀 병원이 확 유명해지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아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 부자가 되긴요? 이미 부자가 됐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네. 아니 뭐 2년 사이에 벌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제 부자 기준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으면 부자예요. 어느 음식점에 들어갈 때 돈 계산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개업하고 한 2년 지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개예요, 개. 꽃게. 네. 네. 꽃게하고 영덕대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마음대로 사 먹는데 옛날에 못 사 먹었거든요. 한 마리 꽤 비싸잖아요. 가슴 아프네. 이제 그거를 딱 사서 집에서 개도 원래 꽃게는 꽃게탕으로 먹었지 꽃게를 찜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국물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 딱 개 사갖고서 야, 쪄. 야, 쪄. 국물 내지 말고. 딱 해서 쪄서 이렇게 살만 발겨 먹는 거예요. 네. 이미 부자 됐다 그랬지. 아,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은 개를 쪄. 개를 쪄. 아, 쪄.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릴 때니까. 뭐 고등학교 때 대학 갈 때 뭐 이제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자. 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네.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어른들의 그 꿈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완강하셨어요. 의과대학가라고. 아, 아버님께서요? 네. 저는 법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먼저 제가 정치하는 게 꿈이었었으니까, 법대를 가서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을 봐야 뭐 좀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법대 갔으면 말이죠. 네.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 한 세 번 정도 떨어져가지고. 고생하고 있겠죠. 네, 지금도 공천 받으려고 고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길 오기 어기 잘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네. 지금 같은 얘기를 이제 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학교 다니는 내내 아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와가지고 그냥 의사 돼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네네. 50이 다 돼가니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를 내 입으로 해요. 아, 내가 이거 하는 일이 내 그릇에 맞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봤구나 생각을 하는데 잘하셨어요. 네. 아버지는 왜 의사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연배에서는 네.